교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더우시면 가운을 벗으세요. 네. 더우시면 가운을 벗으셔도 좋습니다. 네. 안 벗으신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왜 바보라 부르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어지럼증이 있어서 다 나아갔는데 아직 좀 덜 났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제가 가서 여러분에게 교제 인사를 못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으로 저를 잘 살펴주시고 저와 눈 마주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제목이 좀 그래요. 왜 바보라 부르셨는가. 여기 보면 이 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보에 이렇게 썼다 보니까 왜 어리석은 자라 부르셨는가 이렇게 넣으려다 보니까 주복한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원어하고 영어를 딱 찾아보니까 그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바보야 라고 했던 표현이 더 적극적으로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표현을 써도 좀 기분 상하시겠지만 바보라는 표현을 써도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왜 바보라 부르셨는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기 전에 앞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의가 뭐고 공의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셨어요. 그러면서 참새가 팔리는 이유, 잡히는 이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탁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들었던 한 부자 청년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좀 재산을 나한테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그런 가정의 분쟁에 개입을 해서 질서를 잡아주거나 판결을 내려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 지혜자에게는 자기의 모든 주인의 권리까지도 다 위탁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자기 형이 마땅히 상속할 재산을 자기에게 나눠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나 모르겠습니다. 정의에 대한 설교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좀 재산을 내게 나눠주세요 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말에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그 권한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이면서도 또 싸울 때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싸우니까 그 모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묻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이러한 어떤 문제 해결을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묻는 문제는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바로 탐심의 문제임을 예수님은 직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거절하면서 재판관이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거절하면서 이어서 해준 말이 뭐냐면 바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어떤 부자냐?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땅도 많았고요. 그리고 소출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풍성하게 거뒀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그동안에 지어놓은 창고가 모자랄 만큼 소출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생각하기를 창고를 더 지어서 잘 보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온 결과로 창고를 가득 채울 것을 스스로에게 제안합니다.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착실히 자기 미래를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를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라고 이렇게 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자를 보고 우리 인생들은 이 부자에게 이 부자가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부자처럼 준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부자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준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많이 저축해두고 많이 쌓아둬서 넉넉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부자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과 바보야 라는 말은 다릅니다. 이 부자는 나쁜 삶을 살지 않았지만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 부자처럼 열심히 힘껏 일하고 최선을 다할 때도 자기의 계략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열심히 지혜를 사용해서 창고에 걷어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그가 닮아가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할 때조차 자신의 음모를 거두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사단의 음모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우리가 힘껏 일할 때 있는 사단의 음모를 이 부자는 바보야,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불려진 이유는 이런 사단의 음모를 알아채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 인생의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그 삶에 사단은 여전히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왜 바보라고 불려졌을까요? 이 부자를 예수님이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20절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바보라고 부르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이 부자가 바보인 진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 부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바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부자가 얘기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부자는 누구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야기할 대상이 없어요. 외로운 거죠.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중에 생각을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누엘이란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기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기억이래요. 오늘 내가 여기 나를 나로 여기는 것은 나의 과거가 어땠냐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린 건 내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지워졌으니까. 오늘 우리 인생 이 부자는 자기 삶에 기억할 게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또 크리스토퍼 코우라는 철학자는 삶은 기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풍족하고 넉넉할 때 기억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바보 부자가 말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뿐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19절에 내가 라는 말이 여러 번 겹쳐서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넘치는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넘치는 부자의 축복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의 손가락 끝에서 난 수고에 대한 감사가 없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물질 세계에 갇혀 사는 이 부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를 바로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2장 21절에 과연 이 물질과 우리과의 관계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더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기에 보니까
온통 자기 자신으로 세계를 채워놓은 사람의 부유함은 뭘 모르느냐? 모든 수고를 다하여도 보니까 자기가 얻은 것이 다른 사람의 수고로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똑같은 원리로 여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오늘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일하고 수고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그 이득을 누가 가져갑니까?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회사의 사장님이 가져가고 오너들이 가져갑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끊어갑니다. 이런 삶의 이치를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이치가 내가 수고하였어도 내가 거두지 못하고 그게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니 오늘 우리의 수고가 한편으로는 허무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가치는 그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내 수고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뒤에 있을 이에게 남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자가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그것은 결국 부자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허물을 이 부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열심히 모은 것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모든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손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수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물질주의에 매료되어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 도로 찾을 거래요. 도로 찾을 것이라는 것은 애초에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말을 전제로 하는 말인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손으로 내 국간을 짓고 나를 위하여 사는 그런 물질주의에 매료되고 자기 자신에게 매료된 삶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는 영원한 것과 찰나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찰나적인 것. 결국 이 부자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모아놓은 모든 국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단 하루도 단 하나도 꺼내서 쓰지 못하고 오늘 밤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불려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임을 예수님은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이 오게 한 한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과의 재산과 다툼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하면 형이 두 개 갖고 내가 하나 가지면 끝나는 건데 왜 이거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형의 것을 내게 좀 나눠주라고 하라고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아마 복잡한 가정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재물은 가질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서 오는 이 가족 간의 갈등, 깨어진 관계는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건강한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자신과 물질주의에 매료되어 사는 사람은 결국 알게 됩니다. 그것이 유전적인 질병이나 전혀 새로운 질병이나 비극적인 사고나 혹은 이 상속의 문제를 놓고 가족 간에 일어난 불화와 깨어짐, 건강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재물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전도서가 알려준 것처럼 허무하다, 허영이다, 또 이런 공허라는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적절한 말입니까? 오늘 물질주의에 매료된 모든 사람들에게 충고를 일으키고 깨워주는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로 그 공허함, 이 공허함을 아는 사람이 그 인생의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모셔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기억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모실 틈이 없는 거죠. 요즘 아베가 우리한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령 고개를 숙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싸워온 오랫동안 싸워온 신뢰나 앞으로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그들을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눠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적해 준 바와 같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곧 우리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될 거고 무언가 더 갖고 싶어하는 그게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조만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 부자 어리석은 바보 부자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 생명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그때서야 아,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지지난주에인가 제가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남긴 말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가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 더 필요한 만큼만 가졌더라면 이라는 언어를 써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인가를 말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허무를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뚫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국간을 늘리고 아무리 풍족한 물질이 내게 쌓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잃어버린 가족관계가 있어요. 자기와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조금도 부를 수 없는 마음의 척박함은 결국 허물을 금방 일깨우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빼앗길 영혼이 가질 허무함에 머물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 오늘 이 부자는 정말 영원한 것과 찰나의 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귀한 것과 덜 귀한 것에 대한 그런 삶의 우선순위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허물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바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 바보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바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면 바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소유는 인격만큼이 적당하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유는 인격만큼이 적당하다.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인격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허무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쌓아놓은 것 단 하나도 꺼내 쓰지 못하고 그날 밤에 자기 생명이 끝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15절을 읽어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가진 부유함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 바보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은 부자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건강한 관계도 맺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탐심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해요.
탐심이 내가 소유가 부족해서 온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탐심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은 소유의 결핍에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쯤 됐나요? 예전에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그의 첫째 형, 이건희 회장의 셋째인데 첫째 형 이맹희 회장하고 재산 분쟁이 있었습니다. 저랑 이름이 비슷한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 제가 물려준 건 아니니까 뭐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이맹희 회장이 셋째인 이건희 회장한테 재판을 걸어서 상속 지분을 더 내놓으라고 했을 때 1심에서 청구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4조 849억 원입니다. 얼마요? 4천만 원이 아니고 4조. 지금 한일 관계 이런 어려운 갈등도 그거 투입하면 어쩌면 금세 이겨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루에 1억씩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루에 천만 원씩 쓰실 분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다 계산해도 하루에 천만 원씩 못 쓸 겁니다. 그렇게 1조라는 돈은요 우리가 평생 얼마씩 써요? 천만 원씩 써도 얼마예요? 몇 년을 쓰는 거예요? 10년을 쓰는 건가요? 그렇게 천만 원씩 쓰면 평생 쓰고도 못 쓰죠. 1억씩 써야 1억씩 써야 되는 거예요. 100억, 1000억. 예, 만이니까. 만이 1조니까. 만일 동안 1억씩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이면 몇 년입니까? 예, 천일이면 3년인데 만일이면 30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 여러분 남은 인생이 하루에 1억 써도 못 쓸 돈인데도 불구하고 탐심은 뭡니까? 소유가 없음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기 화요일에 하신 말씀인데 가장 많은 교훈을 남기셨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많이 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할 것인지 가이사의 것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부자에게 주신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곳간에 넣어둘 것인지 자기 자신만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이웃과의 관계를 살 것인지 이것은 바로 선택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탐심이 소유의 결핍에서 온다고 하는 거짓된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모를 놓지 않는 사단의 음모에서 우리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뭡니까? 부유와 저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 것 잘했습니다. 잘 모아놓는 것 잘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길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예전의 꿈이다 그거였잖아요. 30, 40대 열심히 일해서 50대에서부터는 50이 되면서부터 세계 일주를 하면서 살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분 하나도 없죠. 보세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풍부한 소유물로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고 목숨을 그 물질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소모적인 탐심입니다. 탐심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탐심. 결국 자기 자신도 단 하나도 꺼내어 쓰지 못할 그 물질들에 대해서 욕심내고 그 물질들에 대해서 쌓아놓으려고 하는 소모적인 탐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곳간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곳간에 쌓아져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쌓아지고 있습니까? 이 부자처럼 어리석게도 소유만을 위해서 소모적인 탐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부자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자의 문제, 소모적인 탐심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는 영원히 자기 자신만을 향하여 사랑을 간구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요하 이 부자와 같지 않습니까? 부유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허무한 인생이다. 네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곤고한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진 것은 오히려 굶주림이라고 말합니다. 바보 부자는 자신의 세 곳간에 넘치도록 넣어둔 모든 것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곳간에 그렇게 넣어놓고 단 하나도 이웃을 위해 꺼내줄 수 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 또한 바보 부자와 같은 삶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삶은 기억이고 기억이 삶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기억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기억되어집니까? 탐심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 바보 부자처럼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런 바보 부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게 악이래요. 악이랍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물질주의에 매여 사는 그 인생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탐심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가족관계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형의 것을 빼앗아서 여전히 자기가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더 중요한 것, 구분해내지 못하는 인생, 그게 바로 악이래요. 그게 정말 불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과 덜 귀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과 찰나적인 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바보 부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곳간을 지혜롭게 계수하시고 여러분의 곳간을 잘 살펴서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주신 소망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진정한 소망,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소망, 오늘 자기 자신만 이름을 불려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고, 다른 사람의 손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 병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속하려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우리 삶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유보다 앞서야 하는 우선순위, 바로 오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위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유를 인격보다 많이 가지면 재산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고 탐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보 부자가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키우시고 소모적 욕망을 제어하시고 탐심을 버려서 우리의 곳간을 지혜롭게 재어봐서 찰나의 것과 영원한 것을 온전히 구별해내고 또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건강하게 정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왜 바보라고 부르셨습니까? 바로 그런 허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인생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